제19호 태풍 솔릭이 광주 전남 곳곳에 생채기를 남긴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태풍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천만 마리의 전복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 파손된 양식시설 잔해물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어민들에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실제 복구 작업이 시작되기까지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복구는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죠. 지금 일단 10일 내에 그것을 피해라는 걸 전부 신고를 해야 돼요. 여의도 면적 두 배가 넘는 농경지가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농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수확을 코앞에 둔 옥수수들도 보시는 것처럼 뿌리까지 모습을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복구 작업을 시작해보지만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혼자서 지선일까요? 내하고 내 부인하고 둘이요? 이게 일일이 다 수고하니까 인건비 손해. 올 농사는 하여튼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태풍 피해 복구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는 29일까지 곳에 따라 80mm가 넘는 비가 광주 전남에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복구 작업이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